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제가 며칠 전에 V10의 달러 빌스 리액션 비디오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시청을 막 해주셔가지고 저도 굉장히 기뻤어요. 그리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밖에 외출을 하고 있을 때 진짜 많은 리액션 요청들이 갑자기 막 들어와가지고 리액션 비디오를 찍으려고 합니다. 녹화 시간 기준으로 이제 금요일날 그저께 올라왔던 그 V10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야트라 슈퍼스타 앨범의 수록곡이죠. 뮤직비디오가 올라와가지고 오늘은 여러분들의 그 뜨거운 핫 리퀘스트 덕분에 이 야트라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보려고 하겠습니다. 저는 또 리액션 비디오를 하기 전에 웬만하면 가사를 좀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내용을 봤더니 그의 자전적인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던 가사였습니다. 어려웠던 시간들을 이겨내고 성공한 래퍼로서의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통 이제 드레이크 같은 래퍼들이 말하는 그 Start from the bottom to the top 이라고 한다는 그 전제가 깔려있죠. 그리고 From the nothing to something,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힙합씬에서 볼 수 있는 랩스타의 성공을 긍정적으로 굉장히 자전적이고 자신감이 넘치는 가사였습니다. 저는 이런 가사들을 수많은 래퍼들이 많이 가사에 담지만 여전히 좋아해요. 이거는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이제 영향력, 인플루언스를 그 모티베이션을 준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B10의 야트라 예, 리액션 비디오를 시작합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그 전 세계를 투어를 도는 모습을 뮤직비디오로 만든 것 같아요. 좋아요. 그 뭔가 그 처절해 보이는 듯한 그 톤이 굉장히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좋은데? 허허허, 너무 좋은데? 전혀 제가 예상하지도 못한 나라에서 이렇게 엄청난 힙합 음악을 들으면 저는 진짜 무슨 전기에 감전된 듯한 전율이 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많은 댓글들을 제가 이 비디오에서 봤는데 좀 인상적인 댓글은 위텐의 음악 그리고 그의 능력은 랩할리 랩, 랩할리 힙합 레벨을 굉장히 많이 높여놨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거를 봤어요. 저도 처음에 그의 랩을 들었을 때 느꼈던 거는 바이브 자체가 굉장히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너무 좋죠? 아, 터프한데 그 멜로디컬한 랩 스타일도 진짜 일품이네요. 아, 대박이다. 저는 이 뮤직비디오의 댓글들을 보면서 진짜 세계 여러 나라들의 팬들이 많다는 걸 느꼈어요. 그의 어떤 탤런트나 이런 게 세계에서도 뭔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실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도 뭐 힙합 음악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고 있지만 정말 V10의 실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와우 와우 하는 부분 있죠. 굉장히 사이다 마시는 듯한 느낌으로 시원함이 느껴져요.
아 진짜 V10이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신 대로 네팔의 어떤 더 하리스트 래퍼라는 게 벌스에서 느껴져요. 너무 멋진 도판 톤을 가졌어 이미. 어 너무 좋은데? 그 랩을 이렇게 좀 강렬하게 질러대는 부분은 흡사 닙시 어슬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팔 언어로 된 이제 래핑을 이렇게 자주 들어본 건 아니지만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진행하는 나라들 다른 나라들 힙합 음악을 들어봤을 때 가장 비슷한 바이브로 발음이 느껴지는 게 이탈리아거든요. 이태리 느낌하고도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스트레이트 래핑으로 그냥 완전히 박살내는 곡인데? 근데 진짜 투어 도는 모습을 보니까 관중들이 V10을 많이 알고 있고 많은 나라에서도 팬들을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대단하다 진짜. 뮤직비디오 후반에는 독특하게 브이로그 영상이 있네요. 네, V10의 야트라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봤습니다. 이 야트라라는 의미가 뭔가요? 제가 이 부분만은 제가 이게 해석을 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혹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좋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V10에 대한 두 편의 비디오를 통해서 대단한 실력을 가졌다고 이미 느꼈었고 네팔을 넘어서서 이제는 아마 월드와이드로 전세계가 이제 주목해야 될 래퍼가 또 한 명이 이제 제 눈에 들어왔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제가 여러 나라들의 리액션 비디오를 하면서 이렇게 와 이 사람은 정말 월드와이드로 나가도 통할 것 같은데? 라는 래퍼들이 몇 명이 있거든요. 이번에 네팔에서 V10이 추가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달라빌즈 리액션 비디오에서 또 몰랐던 부분들을 시청자분들께서 알려주셨어요. 그 피처링으로 참여한 영 라마도 이제 네팔의 피를 갖고 있는 래퍼고 대단한 재능을 갖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아시안 래퍼들이 요즘에 특히 이런 웨스턴 문화권에 점점 이렇게 뭔가 자신의 입지를 넓혀가고 자신의 이름을 계속 알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뭐 미국이 본토더라도 세계 여러 나라들은 정말 천재적이고 세계적인 실력을 갖춘 래퍼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 힙합의 시장이 물론 아직도 미국 중심이긴 하지만 뭐 유럽으로도 시선이 쏠려 있기도 하고 아시아로도 시선이 쏠려 있기도 하죠. 그래서 아시아 래퍼들이 점점 미국 시장이나 이런 데서의 어떤 활약도 점점 기대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의 K-POP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힙합적인 부분만을 생각했을 때 그냥 저의 어떤 느낌은 그래요. 아, 정말 멋있는 일이에요. 이런 일들은.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